운동 가기 전에 오늘의 머슬앤드 어때? 오늘은 함께 보기 힘든 두 선수 닉 워커와 크리스 범스테드의 콜라보 등 운동 영상을 가져와봤어. 이번 영상에서는 둘이 말하는 장면이 많지 않아서 직접적인 운동 꿀팁은 적지만 최대한 나의 얕은 지식 조금과 자세히 서칭한 내용들을 그들이 말하는 내용과 함께 잘 섞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볼게. 그럼 형님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해도 될까? 그래서 그 둘의 첫 번째 운동은 와이드 뉴트럴 그립 랫풀 다운이라고 해. 뉴트럴 그립은 잡는 너비에 상관없이 광배근, 이두근, 대원근을 주로 타겟하는데, 보통 많은 선수들의 영상에서 좁은 그립보다 넓은 그립으로 잡고 하는 이유를 찾아보니 이해가 되더라고. 그건 넓은 그립이 등의 활성화를 더 잘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팔의 개입을 더 적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래. 물론 등으로 먹일 수 있는 중량보다 높다면 이두의 개입이 들어가겠지만 그건 자신에게 맞춰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비하인드로 하는 뉴트럴 랫풀 다운은 활성 부위가 조금 다른데, 이에 대해서 궁금한 형님들은 우측 상단에 사디 케조빅의 등 운동 영상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 물론 이 영상이 다 끝나고, 아무튼 닉과 시범은 91kg, 104kg, 그다음 82kg 순서로 총 3세트를 진행하고 마무리를 한대. 이제 다음 운동으로 잉클 라인 벤치 덤벨 로우를 한다고 해. 보통 광배를 타겟하는 목적으로 뉴트럴 그립으로 로우를 많이 하는데, 이 영상에서는 오버그립으로 하고 있지. 오버그립은 광배보다는 등 상부를 타겟하는 운동이라고 보면 돼. 주변의 협응근으로 후면 삼각근, 능형근, 그리고 승모근의 개입도 어느 정도 있고, 어쨌든 증량을 하면서 4세트를 닉은 최대 59kg, 시범은 50kg을 진행하고, 마지막 5세트는 이전 세트의 무게로 감량하여 조진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다음 운동은 머신 하이 로우를 한대. 이전 영상에서도 나왔던 원암 풀다운과 비슷한 운동 방식인데, 대략 45도 각도로 전방에서 당기는 머신이나 케이블로 이용하는 것의 장점은 최대로 광배에만 힘을 실어서 텐션이 풀리지 않고 조져주기에 정말 좋은 거지. 아무튼 이때는 뉴트럴 그립과 언더 그립으로 한 세트씩 총 두 세트를 빠르게 진행하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간다고 해. 그 다음 운동은 원암 덤벨 로우로 또다시 광배를 조질 거래. 이때 닉은 45, 68, 82kg의 덤벨로 진행하고, 시범은 45, 54, 52kg으로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어. 그런데 확실히 닉이 섭취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거나 근육 사이즈도 더 커서 그런지 훈련 중량이 엄청나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건 시범은 항상 노스테랩으로 진행한다는 점이지. 진짜 개간지남인 것 같아. 그나저나 원암 덤벨로를 마치자마자 크리스는 닉 때문에 조금 우울해졌대. 왜 그런가 했더니 그의 엄청난 중량 훈련을 보고 그렇게 느꼈다고 해. 이에 닉은 수줍게 웃으면서 넌 이미 올림피아지만 난 아직 아니라서 중량 따위가 별거 있냐며 서로 치켜세우는 농담을 하더라고. 어쨌든 다음 운동으로 넘어와서 머신 로우를 와이드 뉴트럴 그립으로 한다고 해. 보면 알겠지만 등상부를 타겟으로 하고 있지. 이때 핵심은 이완 지점을 최대 안으로 가져감으로써 신장성 수축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해. 심지어 수축 지점이 아니라 최대 이완 지점에서 퍼즐을 해주는 걸 봤을 때 그 중요도를 어디에 두는지 알 수 있겠지. 그리고 다들 알겠지만 등 상부와 능형근으로 온전히 자극을 먹이기 위해서는 당기는 동안 가슴을 내밀면서 견갑을 잘 당겨 접어주고 어깨는 잘 눌러줘야 승모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진행해야 할 거야. 아무튼 이제 마지막 운동으로 덤벨 풀업을 한다고 해. 그런데 여기서 기존 방식이 아니라 수축의 최고점에서도 광배의 텐션을 지속시켜주기 위해 고무밴드를 활용하더라고. 그리고 갑자기 시범인지 아니면 그의 보조자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운동 중에 방귀를... 아무튼 이번 운동에서는 2, 3세트를 진행한대. 이 운동에서 주의할 점은 자칫하다가 가슴으로 자극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슴을 들어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팔꿈치는 바깥으로 향한 상태로 광배의 마인앤 머슬 커넥션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야. 이렇게 오늘은 최정상 보디빌더 크리스 범스테드와 닉 워커의 콜라보 등 운동 루틴과 꿀팁을 알아봤어. 그들이 말하지 않은 내용은 내가 그동안 배운 부분과 추가적으로 여러 선수 및 코치들의 내용 등을 알아보고 자세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해봤어. 그래서 오늘의 머슬 한 입을 맛있게 한 입 했다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 어쨌든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뜨끈하길 바랄게. 아, 그리고 내 채널도 주택과라는 걸 잊은 건 아니지?